마침 또 오늘 시장이 상황에 그 코스닥마저도 힘을 내면서 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 어떤 종목 좋을까요? 네, 저도 반도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페스아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트렌드포스가 내년 2분기 DRAM 가격 하락 진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바꾸고 이런 그 우호적인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일단 4분기에 디램 동향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마존이라든지 MS 같은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라든지 그리고 HP라든지 델 같은 PC 업체들의 4분기 디램 주문량이 예상치보다 30% 이상 뭐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수출입 지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램 수출량이 작년 대비 40%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제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제의가 되고 있는 디램 업황이 전혀 현재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상대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디램이 어떤 수요처가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수요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상대적 강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봐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장주로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종목도 어떤 것을 봐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저는 네페스 아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뭐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네페스의 그 패키징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웨이퍼 테스트를 외주 형태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웨이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관성이 있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폴더블폰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노트북의 PC의 어떤 그 CPU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네페스아크가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그 테라다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테스트 장비를 양수를 했는데 사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장비가 그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란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인 PMIC란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양수를 했다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낸드 플래시란지 그리고 AP 쪽으로서 수주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엑시노스 수율이 이제 10% 30%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에 엑시노스 물량이 한 40% 정도 증가할 전망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쪽이란지 비메모리 쪽의 어떤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네페스 그리고 네페스 아크가 조금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로 오늘은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반도체 장비 쪽에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페스 아크 목표가는 58,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9,5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디램 주문량 예상보다 좀 상회할 거다라고 보시면서 목표가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페스 아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반도체 장비 쪽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가 아니지만 반도체 같은 너, 예, 그런 종목 쪽에 한 종목을 찾아봤고요. 네. 송원산업입니다. 이 송원산업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기를 화학업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산화방지제죠. 글로벌 마켓쉐어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폴리머 안정제, PVC 안정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건설 업황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어느 쪽에서 건설 쪽 동향도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기대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원가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까지 해서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에서 이 페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설을 완료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일단 캐파가 한 12% 늘어났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과의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오히려 더 구조적인 원가가 좋아질 수 있는 기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3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묘하게 반도체 소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좀 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신사업 관련된 쪽에서 포토레지스트리용 반도체 쪽의 폴리머 3종 세트 이쪽에 대해서 생산 체계를 완료했다. 테스트 끝났다. 이제 내년 초부터는 매출에 확실히 잡힐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그냥 화학업체라고 보지만 이제 변신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멀티플을 더 상향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늘었고요. 내년도 약 한 15% 더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산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됐었을 때 지금도 선행 PR을 보게 되면 6배 수준인데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특히 뭐 화학업체 대부분도 그렇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팀장님이 가격까지 같이 하셨죠?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2만 원대 좀 살짝 넘었는데 이제 다음 저항대권을 뚫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만 원대 밑에서 접근한 전략 그리고 또 지난 고점대와 연결시키게 되면 약 한 2만 3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7,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 두 분 전문가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 반도체 테마 안에 좀 있어 보이는데요. 반도체 아닌 하지만 반도체 연관성 있는 송원 산업 그리고 네페스아크 두 종목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석 캐스터 수고하셨어요.